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현대 철학의 핵심인 인식론과 철학적 방법론을 제시한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입니다.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얻은 깊은 생각과 철학적인 경험으로 많은 조언을 제시했습니다. 첫 번째로 그는 나는 생각한다, 고로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명제를 제시했습니다. 이는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식을 통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. 그의 두 번째 조언은 모든 걸 철저히 검증하라입니다. 데카르트는 진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의심하고 철저한 검증과 분석을 거쳐 진리를 발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. 세 번째로 데카르트는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합니다. 모든 것에 의심을 가져야 하며 그 의심은 진리를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. 데카르트의 인생 조언은 매우 유용합니다. 그는 인식과 진리 탐구에 대한 철학적인 이론을 제시하여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. 이러한 인생 조언을 바탕으로 우리는 진실과 성장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.